말도 안 되는 게 나오나? 길도 넓어요. 천천히 가시는데? 그러니까 진짜 천천히 가신다. 응. 뭐가 나오지? 왕복 한 7차로 되겠네요. 올해도 뭐 즐기시는 7차로. 그런데 외국인이신가? 오! 뭐예요? 호흡 뭘 주스로 나오신 것 같은데? 호흡 뭘 주스로 나오신 것 같은데? 뭘 주스로 떨어뜨리려고 주스로 어떻게? 뭐 떨어뜨려? 핸드폰 떨어뜨리셨나 보다. 어. 휴대폰.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신동. 그럼 어떻게 맞히셨지? 자 이번 사고 피할 수 있나요? 아 절대 못. 어. 와 저거는. 아니 근데 왜 차가 오는데 왜 저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핸드폰이 더 중요했던 거지. 와 마음이 급하셨나 봐요. 예. 근데 저번 핸드폰 밟고 지나갈까 봐 급해서 막 뛰어 들어오셨네. 맞아. 거네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생계가 걸려 있으니까. 배달이니까. 네. 네. 배달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래도 핸드폰 구하려다가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어요. 헬멧 쓰고 그래도 아니, 헬멧 쓰고 뛰어 들어가지고. 네. 그래도 좀 다치셨을 것 같아요. 이번엔. 상당히 충격적인. 놀라지 마세요. 무섭습니다. 밤 11시가 다 됐어요. 자, 살짝 오르막길입니다. 오르막길을 갑니다. 오, 빨리 달리는데? 빠른 것 같아. 빠른데? 50인데 좀 빨리 달리시는 거 같아요. 네, 50보다 좀 빨라요. 60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유리가 깨졌어요. 와. 이게 말이 돼? 이번 사고. 아니, 이게 와, 저걸 어떻게 봐. 와, 나도 몰랐어. 그 차선이고 까마니까. 딱 갈라져서 이 도로 색깔하고 오. 바지가 똑같고 우와, 하늘 맞아요. 색깔하고 위에가 똑같아. 맞아요. 저건 아니에요. 술 잡히셨나? 사람이 피할 생각도 안 했어요. 충분히 피할 수도 있어. 아니야, 술 드신 거 같아요. 저런 경우는 이제 술 마신 경우가 많죠. 술 드셨어. 술 잡히신 거기 있을 거라고 아, 생각해. 경찰은 운전자가 잘못했다고 합니다. 왜요? 네? 왜? 저긴 차도인데? 왜 못 피했느냐? 안전운전 의무 위반. 그건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많이 다쳤어요. 많이 다쳤을 것 같아요. 네, 머리도 다치고 지금 하반신 마비 상태래요. 와, 어떡해. 중상해. 그래서 재판에 넘겨졌어요. 이번 사고. 유죄다, 무죄다 써보세요. 아, 이거. 이게 어떻게 유죄일 수가 있어요. 유무죄 보여주세요. 무죄 것 같은데. 무죄일 것 같아. 무죄 같은데. 무죄. 우리 함블리 배심원단 100%가 무죄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변수가 있지만 이런 변수는. 나 진짜 처음.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와 다행이다. 피고인은? 무죄. 와 다행이다. 아 무죄네. 와 저게 어떻게 저렇게 있을지. 아 다행히 무죄. 그러면서. 32주 진단. 와, 그리고 진짜 많이 다치셨네. 하지 마비. 내 손상. 아, 중상해. 어떡해. 그런데 아 여기는 양쪽에 뭐 아파트도 없고 상가도 없다. 또 근처에 횡단보도도 없다. 또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도 없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거나 또는 1차로를 걷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피해자는 술에 만취해서 역방향으로 걷고 있었다. 우와. 만일 옆으로 건너면은 움직이는 보이잖아요. 맞아. 근데 걸어오면은 움직임이 없잖아요. 맞아. 그래서 무단횡단보다 걸어오는 게 더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 블랙박스가 야간 투시경 모드로 촬영된 것으로. 그렇지. 네. 그렇다면 실제 운전자 눈에 보이는 것보다 좀 밝게 찍혀있대요. 걸어오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블랙박스보다 더 늦게 발견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비춰보면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 전방주 시태만이다. 거기에 대한 증거가 없다. 그래서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1심이에요. 1심이야 지금. 최종 판결 아니에요. 또...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왜 항소해? 항소심에서 끝나지 않고 대법원까지 갈 것 같아요. 아... 이 사건의 최종 결과는 매우 중요합니다. 와... 여태까지는 무죄받기 쉽지 않았어요. 중상일 때는, 그렇죠. 근데 사망이거나 중상일 때는 무죄가 만만치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가 아주 잘 썼어요. 판결문을 논리정연에 잘 썼어요. 항소심 결과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와, 이건 진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쪼록 이 다치신 분이 빨리 회복되시고 그리고 불법 전자전은 항소심에서도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